와, 진짜 커플이다. 야, 돼지들이 걸어다니네. 쿵쿵쿵쿵쿵. 신경 쓰지 마, 말이야. 가자. 샌드백 점수! 차! 오! 와, 대박! 근데 그걸 맞고 튕겨져 나가질 않네. 진짜 얼마나 덩치가 큰 거야? 진짜 빅맘이랑 로도그랑 진짜 잘 어울림. 대박! 어이, 그래서 몇 점이야? 만점이야. 그리고 넌 여자애가 떡대가 그게 무슨 일이야? 일부러 벌컥인가 뭔가 그거 한 건가? 아 진짜 나는 자기 관리 안 된 애들은 진짜 이해가 안 간다니까. 너희 영상 찍으면 바로 임금땡 날 것 같은데? 도마리 도마리. 아이쿠. 와. 리크 괜찮아? 안 괜찮아. 와, 길기 잘잘 흐르는 것 좀 봐. 우리나라 유저 터졌다. 유저 터졌어. 돼지 유저. 민규 돼지 아니거든? 어? 돼지라고 감 써주네? 역시 같은 돼지라 통하는 게 있나 봐. 우린 갈게. 그래, 잘 가 이 돼지들아. 와, 조만간 우리나라 석유 부자 나라 될 듯. 너 민규 좋아한다며? 아니 저런 돼지가 뭐가 잘생겼다고? 아 진짜 너무 웃겨. 아 근데 우리 시우 진짜 잘생겼다. 우리 하윤이도 학교에서 제일 이뻐. 여신이야. 아 쟤네 진짜 너무 웃겨. 아 고마리가 김민규 진짜 좋아하나봐. 뭐? 야 그럼 정말 진짜 돼지 커플이잖아. 역시 끼리끼리 사귄다니까. 대박! 아! 아 뭐야 돼지야, 아프잖아. 똑바로 안 보고 다녀. 미안. 어? 어? 뭐야, 네가 내 모습을 어라? 하윤아, 우리 몸이 바뀐 것 같은데? 이게 뭐야? 안 돼! 이걸 어떡하지? 그러게. 아, 너 좋잖아! 예쁜 얼굴에 잘생긴 남친이 나 뭐냐고! 아까 부딪혀서 바뀐 거니까 우리 다시 한번 부딪혀볼까? 어? 좋은 생각인데? 해보자! 응. 하나, 둘, 셋! 야! 그대로인가? 그대로인 거 같은데? 아, 안 된다. 아, 일단은 오늘은 집에 가서 자고 생각해보자. 내일 보자. 내일까지 너도 다른 방법 생각해야 돼. 하윤아 안녕. 나 가볼게. 어. 야 고마리! 우리 집은 반대 방향이야. 어? 아 진짜 띠띠리. 아 우리 몸 바뀌었잖아. 집도 서로 집에 가야지. 아 답답해. 확 칠까? 어머! 우리 딸 마리 왔니? 아, 얼른 씻고 밥 먹자. 네. 우리 엄마는 나한테 인사 안 해주는데. 마리네 엄마는 되게 상냥하시네. 대박. 뭐? 그러니까 마리 몸에 하윤이가 들어가 있고 하윤이 몸에는 마리가 들어가 있다는 거야? 얘가 낫고 내가 얘야. 아 둘이 한 행동 보면 거짓말은 아닌 것 같은데. 믿어주는 거야? 역시 내 남친이라니까. 아! 어딜 만져? 어?
아이 쉬야 나르고. 어우 싫어. 그 못생긴 얼굴로 좀 들이대지 마. 아이 방금 믿어준 거 아니었어? 근데 뭐 어쩌라고? 지금 그 꼴을 하고 이 나랑 같이 다니겠다는 거야? 이들아 싸우지 마. 뭐라고? 아, 하윤아 가자. 아니 어? 말이라고 불러야 되나? 이 오빠가 하나하나 알려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 진짜 미치겠네. 말이야 숙제했어? 뭐야 뭔 숙제? 우리 수학 숙제 있잖아 같이 맞춰보자. 아 뭔 숙제냐. 야 됐고 어제 엠카 봤어? 진짜 쩔지 않아? 어? 머리가 이상해. 어, 나 가볼게. 뭐야? 싱겁긴? 찐딴가? 야, 금강태! 오늘 끝나고 노래방 가? 아, 뭐야? 말 걸지 마. 아, 준다 찐따가. 아, 맞다. 나 지금 코마리 몸이지. 하, 이거 안 되겠다. 코마리랑 얘기를 한 번 더 해봐야겠어. 야, 이건 아닌 것 같아. 반 애들한테 다 말하자. 나 이대로 못 살겠어. 뭐? 나는 근데? 뭐? 야! 어, 나는 좋아. 우리 이대로 살자, 어? 야, 그게 무슨 말이야? 나 가볼게 하연아. 아니 돼지 고마리? 정말? 마리아 무슨 일 있어? 너 몰라도 돼. 날도 추운데 왜 이렇게 춥게 입었어? 여기 손난로. 김민규 애는 참 착하단 말이야. 내가 맨날 진짜라고 놀렸는데 미안하게. 너 진짜 열나는 거 아니야? 응? 가까이서 보니까 얼굴도 꽤 잘생긴 것 같은. 뭐야! 저리 가! 마리아, 너 얼굴이 빨개. 찐따 커플 사랑 싸움 안 돼요. 끼리끼리라니까? 자, 얘들아, 드디어 내일이 여름방학이네. 다들 잘 지내고 다치지 말고. 응? 네. 말이 아니 하윤아, 우리 방학 때 뭐 할 거야? 글쎄, 맛집 여행 다닐라고. 뭐? 우와, 재밌겠다. 하윤이는 살찐다고 맛집 안 다녔는데. 그러면 시우도 같이 다닐래? 어? 좋아. 마리아, 왜 무슨 고민 있어? 아니, 넌 방학에 뭐 할 거야? 방학에 몸 좀 만들어 보려고 운동할 거야. 오, 운동? 네가? 근데 처음 해보고 의지도 약해서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럼 내가 운동 도와줄까? 어? 운동을? 응, 겸사겸사 나도 운동하고. 어때? 같이 하자, 어? 아싸, 내일부터 운동이다!
방금 전에 먹으러 다녔던 향이 엄청 좋네. 지우야, 안녕. 어제 갔던 오므라이스 집 맛있었지? 내일 또 가자. 마리아 안녕. 그냥 먹으러 가요. 쟤랑 다니면 난 금방 돼지가 될 거야. 뭐 여자애가 저렇게 많이 먹어? 미안해. 야, 사람을 조심해. 사과를 해야 돼. 미안해. 괜찮냐? 뭐야? 쟤 원래 저렇게 잘생겼었냐? 야, 저거 아예 대놓고 찍어 갔냐? 미안해. 뭐야? 저게 고마리? 왜 저렇게 이뻐진 거야? 그에 비해 내 여친은 지우야, 뭐해? 얼른 들어와. 안녕, 마리아. 안녕? 누구지? 누구냐니? 너잖아. 나라고? 이게 나? 응. 그당. 이건 잘못됐어. 뭐야? 왜 불렀어? 너 그거 내 몸이잖아. 이제 바꾸자. 뭐? 아니, 너가 그대로 살자며. 그래 하윤아, 너 정도면 나랑 같이 다닐 수 있겠는데? 뭐라는 거야, 돼지야. 꺼져. 돼지라고? 이게? 야! 어딜 만져! 그럼 안녕, 하윤아. 마리아! 이럴 수가. 얘 몸으로 들어오면 잘생긴 남친도 친구들도 다 내 건 줄 알았는데.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너랑 다니면서 이런 돼지 같은 몸이 되어버렸어. 뭐라고? 나 때문이라는 거야? 그래 맞아, 다 나는. 아니, 고마리 다 너 때문이야. 너만 아니었으면. 야!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